21차 MSG 서바이벌 토너먼트 기조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참 풍경이 뜨끔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난투국입니다. 난투국. 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조 경기 때도 아무래도 최연성 박지호의 동반 진출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김남기 선수가 2연승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 경기도 이재동 대 박정우. 아무래도 이재동이 뭐 최근 프로토스전 패배도 있었고 프로토스전은 좀 약해도 저기전 탈행전 하나만큼 수준급이니까 아무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웬걸. 예, 참 박정우 선수의 경기력이 예,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네요. 만약에 박정욱 선수가 이 MSL에 진출하게 되면 STX 올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든든한 카드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늦게 이 또 토요일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도로 위에서 얼마나 애를 태우셨을지 이승환 해설께서 또 버로우가 풀리고 나오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하셔서 지금 이제 합류하게 되셨는데 또 대기실에서 경기 지켜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박정욱 선수 첫 출전이고 여러 가지로 참 첫 무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준비해온 만큼의 100% 기량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아주 근성 있는 드랍십 활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아주 뭐 긴 경기 시간 동안 예.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히 팀 단위 리그에서도 아주 그 팀의 개인전 카드로서 주축이 되리라라는 기대감을 예. 만들게 했죠. 자, 이제 이재동 선수는 연보성 선수와 박찬수 선수와의 패자와 맞붙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탈락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놓이게 됐고 박정욱 선수는 한 번만 더 이기면은 11번째 MSL에 지금 9번째 테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최연성 선수 바로 옆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입니다. 바로 이 두 선수 요즘 아주 나를 바짝 세운 칼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나보도록 할까. 연보성 선수와 박찬수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앞선 경기 봤을 건데 야이 올라가도 쉽지 않겠고 떨어져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연보성 선수 만나볼까요? 연보성. 예,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주 특유의 배짱으로 거의 모든 경기를 이겼었죠. 그리고 캐스터컵에서도 팀의 우승을 장식하는 우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승리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개인전에서는 그다지 자신의 욕심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당당히 MSL로 진출하면서 이제 개인 리그에서도 연보성이라는 이름 석자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겁니다. 네, 연보성 선수의 건너편 역시 저도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박찬수 선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박찬수 선수. 예, 이 팀의 박준환 선수는 2대1로 공군 에이스의 성학승 선수를 2대0으로 펜테니스의 안기호 선수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지금 서바이버 토너먼트 본선에 진출해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 공식전 성적 14승 9패 승률 60%. 괜찮거든요. 예, 조명수 선수만큼 테란전이 어떤 토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평가도 있었는데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롱기는 스콜에서 뛰게 되네요. 전장을 만나볼까요? 자, 롱기루스2. 예, 롱기루스2에서 뭐, 조금 전에, 박정우 선수가 또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멋진 경기를 보여줬었고, 네. 전체적으로 롱기루스2, 경기가 많이 따라잡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테란이 우위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연보성 선수와 같이 아주 그 재능 있는 테란을 맞상대하는 박찬수 선수가, 과연 자신의 생애 첫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일단, 일반적인 어떤 경기 운영으로 경기 패턴으로 가서는 테란의 조이기와 그 다음에 흔들기를 견디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테란의 어떤 진출 타이밍을 뺏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준비를 해왔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준비의 결과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예, 정말 오늘 B조의 선수들은 개인전에 대해서 정말 한이 많이 맺힌 선수들입니다. 연보성 선수도 아까 앞선 경기를 펼쳤던 이재동 선수만큼 팀을 위해서는 탁 날아다니는데 자신의 이제 경기, 네. 뭐 안방에서의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과연 어떤 그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예, 박찬수 선수도 역시 뭐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팀 단위 리그에서는 저그전 에이스 카드로 활용을 하면서 2006년 공식전 성적을 봤을 때 대저그전 8승 2패로 예. 김준영 선수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승률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저그전을 상대로 이제 원포인트 정도로 활용이 되는 그런 개인전 카드로만 오랫동안 활용을 했기 지난 시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그전 승률만 굉장히 높은데 개인전에서는 딱히 주목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서바이버 토너먼트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1경기에서 박정욱 선수는 생애 첫 그 메이저리그 진출의 신호탄을 일단 쏴 올리긴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박찬수 선수도 메이저 본선에 진출을 아직 맛을 못 본 선수거든요. 예. 이 선수들도 어떤 경기 기량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뛰도록 해보죠. 연보성 선수와 박찬수 선수의 기량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 여러분 마지막 번호 16차 MSC 여러분 벌어놓고 자, 이제 박종욱 선수의 상대와 이재동 선수의 상대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멀리 가는 선수를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성 선수! 자, 그리고 박찬수 선수! 둘 중에 어느 선수가 좀 더 유리한 승자전에서 박종욱 선수와 맞선다는 박찬수 선수 되겠습니다. 자, 동작대 무한질주가 시작됩니다! 자, MC 게임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2002년 정말 연보성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0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수 선수는 7시고요. 양대 방송 통틀어서 아직까지 메이저 본선의 진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박찬수. 연보성. 예, 연보성 선수는 지난해에 그 올게임즈 스타리그 본선에 두 번 진출했습니다만 두 번 모두 다 16강에서 미끄러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팀 단위 리그 큰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팀 단위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활약은 뭐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 리그에서의 욕심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서바이벌 토너먼트 깔끔하게 2승으로 통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클 것 같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나 박찬수 선수 최근 공식전 성적, 그러니까 2006시즌 마지막 공식전 성적은 양 선수 모두 좋아요. 연보성 선수는 4연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박찬수 선수는 해란전 3연승, 예, 저그전 6연승 중입니다. 결심 맺을 때가 됐는데요. 박찬수 선수의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쁜이 찬수라고. 개인전에서는 장명수 선수가 확실히 주목을 받았고, 박찬수 선수는 아주 중요할 때 팀 단위 리그에서 1승째 꼭꼭 챙겨주는 이런 그 팀 단위 리그에서의 어떤 그 개인전 카드로 이름을 많이 알렸는데, 그래도 뭐 선수라면은 아무래도 개인전에서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겠죠. 기조의 경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전에 강해진 선수. 자, 일단은 이 쪽을 막자고 메르콜리고에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남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좀 치열한 경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평균 경기 시간도 상당히 길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조금만 방심을 하면 경기도 평균 시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드론 정찰까지 같이 보냈던 박찬수 선수. 예. 확실히 중계갑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인들이 뭐 신인이라고 해서 방송에 참대라고 해서 뭐 당황하거나 이러는 것도 없어요. 한다든 한다든 잠깐. 그리고 역전도 조금 잘 해내고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훈련이 아주 팀에서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리그뿐만 아니라 팀 단위 리그, 이번 팀 단위 리그도 굉장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저희 약간 나이 갈수록 한번 확실히 힘들어지는지 좀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군요. 워낙에 치고 올라오는 선수도 많았고요. 크리에이터리 앞마당의 확장 이렇습니다. 네. 자, 머리 둘 뽑아내고 커맨드 센터를 딛고 있는 연보성 선수. 박정우 선수만큼 커맨드 센터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그 원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어린들만 유치하게 뽑아내고 있는 스콜리크가 안전하고 있고요. 연보성 선수입니다. 상황 같은 연보성 선수 더블링이 일단은 뛰쳐나가 봅니다. 원베럭 더블 커맨드이기 때문에 팔 더블링 정도 달리면은 가끔 그 테란이치 안에서 껄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신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머리 넷 나와 예. 있는데 더블링이 뜹니다. 5이네요. 5? 예. 5이면은 뭐 막을만 하죠. 네. 대고 있는 FTV에 하나 붙였고
또 그 후속 저글링이 없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팔 저글링 뭐 7, 8 저글링이 아니라는 것을 연보성 선수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SCB가 소수만 또 나와서 대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 달라요. 달라요. 예. 박정우 선수의. 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승리 기원이겠죠? 자신이 스스로 가서. 네. 본인이 스스로 밝힌 그런 그, 별명이 중요한. 어? 저글링 정도 나온 거 파악을 했는데 왜 나가죠? 왜 나가죠? 어, 왜 나가죠? 연보성 선수 분명히 저글링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꽁꽁 틀어박혀 있어도 지금, 예, 쉬웠지 않을 판이거든요. 네. 자, 추가 명령. 바로 뜹니다. 조금 있으면. 네. 분명해요. 예. 어, 이거 박찬 선수는 저글링 한번 뭐 흔들어 보겠다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저글링으로 원배럭이기 때문에, 원배럭 커맨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입히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입히는 건 연보성 선수 짓고 있죠? 더블 리퍼 입구를 바로 떼는데! 자! 아! 자, 다이제 잡으면 자, 역시 같이 싸우기로도 막아냅니다!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거. 원자력 상태였기 때문에 머린 숫자가 이제 평소보다는 적어서, 네, 저글링에 의해서 만약에 머린이 다 잡히고 앞마당까지 영향을 받는다면은, 네. 네, 박찬수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파워타워 건설하지 않고도 어, 또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네, 이거는 뭐 SCB도 지금 봤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 그런데 지금 정말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원자력이? 네, 숫자가 많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바람에 나왔으면 매디까지 붙고 그래야, 네, 매디까지 붙고 그래야 안정됩니다. 네, 이거 우회해서 이렇게 파고들고 조성 매디 막 정말 우럭지 잡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둘 또 사이다 파고들. 이제 에스티로 또 세이 파고들 또 사이다 해. 매디가 나온다. 이거 왜 이거 왜 이래? 누가 저래? 매직이 못 붙으면은 파이어맨 바로 저글링 상대가 그렇게 안 셉니다. 요즘 상대도 컨트롤이 얼마나 좋은데요. 다 같이 기술이 되는데 박찬수 파이어맨 3, 4, 4시간 남아는 자, 자. 아, 근데 네. 이 저글링이 왜 SCB 사이로 파고들었을까요? 그냥 과감하게 파이어맨 잡는 게 낫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저글링 단수 다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레어티크 올라갔고요. 이번엔 파이어를 선택하고 있는 박찬수 선수. 그런데 예. 지금 박찬수 선수가 꽤나 좋은 게, 예. 예, 일단 원배럭을 생산해낸 머린 딱 잡았죠. 후속 예. 저글링 생산으로 파이어백 생산에 장기하는 데 성공했죠. 예, 이 파이어백 뮤타이스 나오면 당분간 진짜 예, 하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또 발목 묶어놓고. 자, 그래서 연보성 선수 지금 이분만큼. 자, 예. 아, 또 머리 진짜 또 이렇게 생산되면은. 네. 뮤탈스 콤보가 굉장히 무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연보성 선수가 나가는 판단인데, 네. 이것은 뭐 연보성 선수 다운, 네. 네, 그런 판단입니다. 여하튼 뭐 지금 저렇게 파이어벳이 본진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나가서 뮤탈스가 공격으로 타이밍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건데, 이 동안에 얼른 지금은 털에 공사하고 어차피 수생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네. 막창 선수로 뜨기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털에 공사되기 시작합니다. 예, 네. 뮤탈 게릴라는 좀 강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 자연시대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니까 머리니 수준 유지가 됐어야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견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공일업이 됐고 이제 뭐 파워타워 뭐 건실하게 건설을 하면은 아 일단 쫓아내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타이밍에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찬수 선수가 다른 거에 체제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방금 박찬수가 말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맞지 없어요. 맞지 없어요. 더블링으로 막 물어치면서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서랩만 깨게 되면 본질을 뭐 막기는 지금 힘들어서 거의 KO 상태인데 경기 끝나겠는데요 이거 그러게요 지금 여기 완전히 서랩이 뛰어짜서 시작만 한 적이 자주할 수 없습니다. 더블링만 보내도 이거는 지금 뮤탄스 본질을 해서 활동하고 더블링만 보내도 이건 뭐 경기 그대로 끝낼 수 있는 에, 상황입니다. 줄저글링 출발하네요. 예. 출발서 출발합니다. 뭐 바쁘게 계속해서 뮤탈리스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쭉 생산해서 이제 뮤탈리스 움직이면서 저글링으로 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지가 말해 계속 펀치가 날아오고 있는 네. 연보성 선수 자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아.
2006년 세란 승률 1위에 빛나는 연보성 박찬수는 박찬수에게 아주 자, 본진도 아카담도 옆번호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뭐가 뚫든지 연보 선수 박찬 선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세자 발전으로 그리고 박찬 선수는 바로 눈앞에 11번째 메스의 기다리는 입장으로 두 선수의 달림길은 받게 됩니다. 자, 9분 26초 만에 상황 이렇게 결론되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시간은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뭐, 박찬수 선수가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바이오닉 병력 줄여주고, 그 다음에 파이어밴 나오게끔 강제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저글링이 처음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뮤탈스크 콤보에 그냥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찬수 선수가 뭔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일단 뭐 방어타워에 의존을 하면서, 뭐, 로코 소수 생산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로 흔들고 뭐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일단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 연보성 선수가 그 찌르기에 당해서 결국 뮤탈스크와 저글링 콤보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 박찬수 선수와 박정욱 선수 두 박씨가 이제 승자전 바로 11번째 메셀에 대란이 추가되느냐 그리고 저그가 추가되는 놓고 잠시 후에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정욱 선수와 박찬수 선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